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성도님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이렇게 준비할 때에 어떤 분들은 제목을 먼저 잡고 설교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이는 본문을 다 연구하고 난 이후에 제목을 붙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후자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제일 힘든 게 제목 붙이는 것 같아요. 매 순간마다 이번에는 어떤 제목을 준비할까 이것이 늘 고민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이름을 좋은 이름 붙이고 싶은 것처럼 설교자들도 좋은 제목을 붙이고 싶어 해요. 그것이 늘 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미움받을 용기. 지난주 제목 아십니까? 네, 아프니까 사랑이다. 네, 몇몇 분만 다음 주 또 여쭤볼 겁니다. 미움받을 용기. 제목 그럴싸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도 있고 또 용기 얻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미움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미움을 당해봤다면 안 믿는 분들을 통해서 미움을 받아봤습니까? 아니면 믿는 이들에게 미움을 당했습니까? 여러 경우들 있죠.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미워하는 이들도 있더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미워해 본 적도 있겠죠. 나도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는데 혹시 현재 진행형입니까? 아니면 과거형입니까? 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금도 미워할 수도 있고 또는 미움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은 믿는 이들에 대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미워할 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하는 거죠?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더 미워한 줄 먼저 알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이라는 말은 너희가 세상과 같은 편이면 세상은 자기의 편을 사랑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세상에 편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올려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20살 때에 전도사 1년 하고 나서 조금 쉬었다가 한 두 달을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 저기 덕포인가 그 공단에 가서 한 두 달 일을 했는데요. 볼트너트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장장님이 저를 아주 좋아해 줬는데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 너 교회만 안 다녔으면 나랑 멋진 술친구가 됐을 텐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만 안 다녔으면 좋았겠는데 교회 다니는 바람에 술친구가 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힘든 일 마치고 나서 매번 모여가지고 이제 술 마시고 피로 풀고 이제 그렇게 간 거죠. 그런데 이분이 늘 이제 점심 먹고 나면 그 1월, 2월 달이니까요. 추운 날로 옆에 모였는데 그 공장 일하시는 분들이 다 주변에 이제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으면 늘 하시는 이야기가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니까 그리고 이제 신학교 다니는 거 아니까 그렇게 교회 욕을 해요. 장로님 욕도 하고 또 집사님 욕도 하고 또 권사님 또 목사님들 교회 막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하나님을 욕할 자격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야, 대단하십니다. 야, 하나님 욕할 자격이 있다니. 이제 자기 가족들 중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뭐잘 되는 게 없대요. 교회 다녀도 똑같고 뭐잘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뭐다 욕해도 됩니다. 뭐 장로님도 욕해도 되고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 욕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누구를 욕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예수님 믿을 때 체험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는 제가 물러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욕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매일 밥 먹으면 지속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교회 하나님. 그럼 저는 지속 반복적으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욕하지 말라고 지속 반복을 피차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앞에서 짧은 요 쇠막대기를 뭐죠? 선반에 딱 물려가지고 돌려서 이제 녹을 제거하는데 공장장님은 제 뒤에서 이제 긴건 이제 그걸 한 거예요. 바이스에 물려가지고 이제 돌린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쿵 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이 이제 큰 쇠막대기가 굵은 것이 빠질 리가 없죠. 이게 서로 이제 바이스에 물렸으니까요. 이게 빠져가지고 이제 공장장님 얼굴을 때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이 함몰되고 완전히 이제 망가졌죠. 일주일 있다가 이제 백병원으로 가서 성경책 하나 사들고 이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그분이 하신 얘기가 야, 기도 좀 해주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네, 기도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일을 마치고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됐는데요. 그런 중에 이제 그분들 속에서 이제 이상한 분위기를 본 겁니다. 같이 매일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욕하고 교회 욕하다가 그 주범이 딱 그렇게 쓰러지고 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야 이거 인마 이상한 놈이다 건드리지 말자 그러면서 그때 한 얘기가 뭐냐 그러면 한 명을 딱 지목하면서 한 얘기가 야 니도 교회 다니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이 친구가 교회 다니는지 안 되는지 무색분자 그러니까 숨어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냐 그러면 우리 편에 오라는 얘기예요. 우리와 함께 있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줄게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세상과 다른 편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수치를 자꾸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불법, 불의, 음란, 죄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렇지 아니함을 보고 자기들의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회식을 가도 무엇을 해도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같이 한번 우리 이 본문을 읽어보죠.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택했다는 말은 예수님 우리를 낚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낼 때에 우리 한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낚는 이가 누구인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는데 누가 낚느냐에 따라서 이 낚이는 이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낚는다라는 것, 구약에서 그물, 낚시의 의미는 심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나라들을 세우셨는데요. 그게 애굽이고 아수르고 바벨론이고 메대와 바사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저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끌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낚시로 그물로 삼으셔서 끌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낚시하고 우리를 낚으신 이가 예수님이 아니고 이 세상이면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입장에서 물에서 잘 이렇게 헤엄치고 있는데, 생존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쑥 낚아가면 이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물고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합시다. 내 생각에서 말하지 말고. 이게 열심히 헤엄치고 있는데 어느 날 딱 잡혀서 이렇게 덜렁하고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물고기에는 생명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다른 전제 하나를 제가 딱 던져놓아드릴게요. 내가 거닐고 있는데 내 주변에 포획자가, 더 큰 물고기나 나를 삼킬 만한 포획자가 거니는 물속에 내가 있고, 그 포획자가 거니는 가운데에 나를 딱 누군가 건져내면 이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안 나은 거예요? 차라리 나은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누가 나를 낚았느냐와 왜 낚느냐예요. 유대인들에게 바다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 존재하는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제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물 가운데에, 바다 가운데에서 건져내셨는데, 예수께서 건져내시는 이유가 이들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의 포획자가 없는, 그들을 삼킬 자가 없는 안전한 물로 옮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목적으로 사람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이 낚는 것에 대해서,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가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7절부터 50절까지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건져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시고자 하기 위해서 건져내시고요, 그 가운데 건져낸 것 가운데에서 좋지 않은 것, 악한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풀무불에 던져 넣게 되는데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이 여기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그 가치 자체가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식대로 그들이 나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뭐냐 그러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것들을 늘 추구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위에서 그것을 누리고 싶은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욕심인 거죠. 최근에 그 펜트하우스 2 다시 시작했대요. 예. 어떻게 보면 그런 세상이 있을까 싶은데, 그런 세상이 있으니까 그런 걸 만들겠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명예와 재산과 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인 거죠. 근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와, 손가락질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만 여러분에게는 전혀 그런 게 없군요. 그럴 수 있죠. 여전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싫어라 하면서 저건 아니야 라고 다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난 저게 10분의 1만이라도 내가 가져봤으면 좋겠네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진 않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쪽으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라오고 내 편이 되면 내가 마음껏 사랑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있느니라.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이것들이 지나가는 것들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미움을 받지만 끝까지 견뎌내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노트북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애플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가서 애플을 일으킨 아주 대단한 CEO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췌장암으로 앓다가 조금 치료해보게 된 듯 하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일찍 죽었습니다. 이가 병상에서 남긴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2분짜리 이 사람이 병상에 있을 때 했던 말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같이 잠시 보도록 하죠. 보면 가장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갔던 이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정말 일에만 몰두해서 재산만 추구하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갈 때는 내가 부를 가지고 갈 수 없었다. 가장 비싼 침상은 뭐라 그랬죠? 병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 삶의 마지막에서 깨닫는 거죠. 이 사람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산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그 소망보다는 사랑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장막의 커튼이 내려올 때가 가까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을 때 가인은 분노해서 아벨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아서 가인에게 한 얘기가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내가 동생을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왜 상했느냐고 이야기할 때에 그의 마음은 이미 분에 가득 차 있었고 마음은 상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는 선을 행해야 한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뱀 그림을 제가 찾으면서 딱 이거 보는데 가슴이 심장이 막 뛰었어요. 왜 뛴지 아십니까? 좋아서. 뱀을 옛날에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생각은 내가 좋아하는 게 뱀과 공이 있었구나. 이 기도 제목이 공을 보고 가슴이 뛰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축구하는 거 보면 가슴이 뛰어가지고 도서관에 안 가고 자꾸 운동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했었더랬죠. 어쨌든 그 얘기가 아니고
죄는 우리를 삼키기를 원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뱀이 또아리를 틀고 가만히 있다가 먹잇감을 사냥하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를 어떻게 하는 거죠?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삼키는 죄에게 삼킴을 받고 사자가 우는 사자를 찾는 것 같이 마귀의 꾀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되는 걸까요?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우리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고 우리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은 수치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원리적으로 공식적으로 싫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사관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개그 문화니까 이게 제일 싫은 게 저는 이제 회식입니다. 회식이 죽도록 싫었어요. 왜냐하면 회식 가면 부장님부터 해가지고 대령, 중령, 소령, 그다음에 뭐 하는 게 쭉. 저는 하사니까 저기 말단에 간부에도 치지 않습니다. 거의 끝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식을 하면 이 직원들까지 한 서른 명이 쭉 이렇게 갑니다. 가서 앉아 있으면 이게 잔이 이 부장님부터 대령부터 돌아가잖아요. 군대 용어로 우로 일크리크 그러면 이 잔이 오른쪽 사람에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돌아갈 것 같으세요? 돌아올 때까지. 이 잔이 한 바퀴 쭉 돌아올 때까지 이 잔이 돌아가는 거예요. 쉼 없이 마시겠죠. 처음에 제가 이게 잔을 받아두고 물을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마셨습니다. 한 서너 잔 마시다가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야, 참 너도 미련하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왜냐하면 이 소주잔에다가 물을 이렇게 부어서 마시면 저는 물을 마신 거지만 이걸 보는 사람은 뭘 마신 걸로 봐요? 술 마신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한 서너 잔 받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제가 그 다음부터 아예 못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 마음은 물이었는데 못 받겠다. 대령부터 시작해서 대령 열받은 거잖아요. 부장이 열받아가지고 딱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대령 나가니까 중령 나가고 그다음 분위기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 이렇게 완전 싸해진 거죠. 회색이 그 자리에 파해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따라오는 것이 괘씸죄. 괘씸죄의 위력을 아십니까? 예, 그 다음날 이제 가서 일요일날 출근하라 그래서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딱 했는데 들어갔더니 처장님이, 중령이 이제 불러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야, 기획안 하나 만들어 와 그래요. 제가 유료 담당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획안을 만들어서 이제 딱 제출했는데 이 처장님이 받아가지고 보지도 않고 이렇게 집어던지는 거예요, 바닥에. 그래서 다시 들고 나가서 내용을 좀 수정해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또 집어던지는 거예요. 옛날 일입니다. 요즘은 안 그러겠죠. 94년도, 5년도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도 깨가 있잖아요. 계속 집어던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깨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안 바꿨습니다. 그냥 던지면 그대로 가져나갔다가 10분이 딱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예, 한 10번 정도 하니까 이 마음에 열받죠. 아니, 이게 지금 장난한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건가. 근데 이제 그분이 원하는 건 무엇이었겠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또 이렇게 뇌물적 요소를 바랬겠죠.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가봅시다 라는 것이 제 마음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회식이 나고 오면 저는 일부러 유리고 가가지고 삽질했습니다. 그 도랑 이렇게 이제 정리한다 그러고 삽들고 유류고에 가서 산으로 가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이제 부서에 있는 대위가 찾아왔습니다. 군수 과장이 와가지고 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나라에서 돈 주는 게 너 삽질하라고 돈 준 줄 아냐 그러면서 또 막 야단치면서 회식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또 회식 자리가 또 엉망이 되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되게 사실은 나름대로의 어떤 감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힘을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세 번째 가니까 어떻게 돼요? 전만은 술 주지 마라. 분위기 망친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음료수 주고 또 한참 하다가 이제 그분들 나중에 술 취하고 나면 집에 모셔드리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2차, 3차잖아요. 2차, 3차를 따라가는데
그때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가보면 단란주점 가고 막 노래방 갔다 단란주점 갔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면 그분들은 술 먹고 취해가지고 세상 못할 짓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명은 정신이 똑똑한 놈이 하나 앉아가지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는 거예요? 한 놈이 가가지고 자기들의 이 나쁜 것들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월요일날 출근하면 자기들끼리 막 영웅담을 이야기하는데 내 눈을 보면 좀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야, 넌 들어오지 마. 그리고 저는 밖에 앉혀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밖에 있다가 나중에 술 마시고 오면 다시 집에까지 다시 태워드리고 집에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세상이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아, 우리가 같이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죄 지을 때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있으면 그들이 부끄럽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이 죄 짓고 타락하고 때를 묻힐 때 누군가는 그와 같이 하지 않을 때에 그들의 수치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꼭 예수 믿는 집사님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 타락하는 현장에. 그러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이 장로도 막 마시고 이 집사도 먹는데 너는 뭔데 안 마시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집사님도 나를 싫어하게 될 거고 거기에 있는 장로님도 나를 싫어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누군가도 나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 가운데 같이 있으므로 그들의 편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싫음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과 같은 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싫어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 나를 여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라가 아니라 아,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나를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두셨구나. 저들이 불편한 이유는 나와 저들이 다르다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적어도 저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저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이 거기에서 대단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에게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딱 비춰주면 거울의 기능은 뭐죠? 그들을 보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주의 말씀 법도를 따라서 순결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들이 그들에게는 꼴불견인 것 같고 미워 보이고 싫어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너는 끝까지 가라. 너는 우리 편에 오지 마라. 이러한 기대감이 그들에게 1이라고 1 정도는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들 그들은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면서도 한켠에는 뭐하고 있어요?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너라도 그 자리에 있어라. 그래야 내가 힘들 때 내게 기도라도 요청할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할 때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셔서 저들에게 오히려 거울같이 쓰이는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제가 지금 말씀에 예화를 든 것처럼 간증을 한 것처럼 여러분도 여전히 세상에 편이 되어서 세상에 편에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진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면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거기 두었는지를 읽어내야 합니다. 아, 내가 거기에서 발을 빼도록 저들의 편에 있다가 다시 주의 편에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구나라고 읽어내야 합니다. 여전히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싫어하게 되면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세상에 타협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오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께 여러분이 감사하고 돌아오는 것이 사는 길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보면 대적자가 된 천사들의 질투로 인해서 생겨지는 겁니다. 천사는 원래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그 자리를 탐하다가 결국에는 쫓겨나게 된 옛 뱀이고 용이고 마귀고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그들의 영향력과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탄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통치받고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어둠의 주관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편이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의 소속이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속이냐 아니면 세상의 소속이냐라는 거죠. 세상의 소속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해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세상의 공식 아래에 놓여 있고 그 교묘한 뱀이 우리를 여전히 삼키기 위해서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의 공통적인 요인은 뭐냐면 통치적인 요소입니다.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술 많이 취해보면 자기 몸을 주체할 수 없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바울도 지속적으로 싸웠던 게 뭐냐 그러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간의 그 다툼으로 바울도 되게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바울 그러면 성령 늘 성령 충만했던 것 같죠. 바울도 늘 육신의 소욕 가운데서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 속에 육신의 소욕도 그대로 허용을 해두시는 걸까요?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 이 안에 육신의 소욕은 사라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성령이 내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육신의 소욕은 내 안에 머물러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가보면 답을 쉽게 찾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는 결국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참 지혜와 참 지식의 근본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 너 결국에는 이거 먹고 타락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지혜와 지식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자체가 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더 의지적으로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신 겁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소욕이 머물러 있는 이유는 여전히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성령의 내주함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육신의 소욕을 밀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그냥 두신 거예요. 바울은 이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우는 가운데에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머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내주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함으로 인해서 성령은 누구에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내주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닌데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의지가 반영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간절히 찾고 찾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에게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맡길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내주하심 이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대적자들인 이 천사,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에서 머물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 하셨어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을 다시 해석해주고 세계명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그것을 다시 해석하고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핑계할 수 없고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많이 다르지 않잖아요. 똑같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잖아요. 모양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은 형태로 살아가고 생활 반경이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태양의 빛 아래에서
동일한 공기를 마시고 동일한 삶의 형태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들이 더 정의로운 것 같고 자기들의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천국은 누가 간대요? 우리가 천국 간대요. 다른 거 없이 예수 믿는 걸로 천국 간대요. 그들이 볼 때 우리는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들이 볼 때 정직하지 못한 일들도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천국 간대요. 이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스티브 잡스의 그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결국에는 그 잡스가 돈이 없어 죽었습니까? 췌장암 걸렸는데 여러분 돈이 없어 죽은 거 아니죠? 결국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장막에 그 장막의 커튼이 내려올 때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잡스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교회 처음 갔을 때요, 장례식에 한번 따라갔는데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그 말이 지금도 너무 생생하고, 야 그렇구나. 올 때 뭐 어떤 수준이나 모르겠지만 아 갈 때가 순서가 없는 것은 맞구나. 나이가 어리다고 오래 더 사는 것도 아니고 연세 많으시다고 빨리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누구에게나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은 있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오셔서 조롱하는 자들 멸시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 그들에게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들이 보고 싶지 않아도 우리 인자께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도 그들의 눈을 떠서 그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와서 그들을 온전히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 날이 두려워서 그 심판과 재앙이 무서워서 그들이 외칠 때 바위야 내 위에 떨어지고 산아 내 위에 엎어져서 나를 숨겨다오라고 얘기해도 절대로 바위가 숨기지 않고 산이 그들을 숨기지 못하며 그들에게 내려지는 그 모든 재앙들을 그들이 온몸으로 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백보좌 심판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이패스 지나가 수고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참 애쓰고 수고했다. 이 고난의 골짜기를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잘 견뎌왔다.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안식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뭐 옛날 일이니까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고백하신 내용이 그래요. 대령으로 있다가 장군으로 진급하는 데에 아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령 사모님들 모임에 가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모님들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 7천만 원만 내면 장군 진급된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물론 그러지 않았겠죠. 근데 뭐 뇌물을 통해서 이제 하신 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집사님이 집에 와가지고 남편 되는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남편 집사님이 좀 믿음이 없어 보이니까요. 여보 한 7천만 원 있으면 당신 장군 진급된대. 한 뭐 몇 분 안 됐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급한 마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인 집사님이 7천만 원으로 이제 여러분 대령과 장군은 이 비교할 수 없는 레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얘기하니까 이 남편 집사님이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부인 집사님을 호통을 친 거예요. 아니 집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못된 생각을 하냐고. 그러면서 절대로 나는 그런 걸 안 한다고 기도해라 이러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분이 딱 그 심사를 지나갔는데 장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믿음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이 집사님 그렇게 해서 대령으로 예편하신 거죠. 그런데 예편으로 대령으로 예편한 이 집사님의 평생의 그것이 자긍심입니다. 내가 그때 7천만 원 내고 됐다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을 텐데 이거 그냥 그거 거부하고 그냥 대령으로 예편한 거 이거 평생에 너무 감사하다 이 간증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편에 서면 편할 것 같지만 그게 평생에 내 안에 신앙의 양심을 두드리는 거예요. 늘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 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움받을 용기는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슈퍼파워이다. 슈퍼파워, 킹 왕짱 울트라 파워. 예. 미움받을 용기는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철저할 때에 단호하게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긍휼한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아, 네가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런 말할 때 세상이 미워할 때 여러분 절대로 악으로 깡으로 덤비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부드럽게, 더 여유 있게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웃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욕하지 마라. 하나님 욕하다 큰일 난다.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지속. 반복적으로. 어떻게 해요? 지속. 반복적으로. 그들이 우리를 조롱할 때마다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주 여유롭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네가 나를 씹어먹든 말아먹든 찢어먹든 상관없는데 누군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는 너랑 똑같이 죄 많고 너랑 다를 바 전혀 없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욕하지 마라. 이걸 지속 반복을 할 때 그분들 삶의 일신상의 어떤 문제들이 딱 생겼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이고 내가 저 사람 괴롭혔더니 하나님 내게 벌을 주시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단호하게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한마디라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 우리 위에 돌아가셨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미움받을 용기는 우리 안에 확신이 없으면 자꾸 우리 안에 불안해집니다. 마음이 쪼그라들고 왜 하나님 나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야 할까? 아니요. 괴로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살고 있다는 증거니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야, 저 친구는 우리가 다르다. 나는 내 스스로 판단할 때 진짜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눈에 보일 때는 모세를 바로의 눈에 볼 때는 신과 같이 보이게 하셨던 하나님이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그들 가운데에 신과 같이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게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같이 시작. 믿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에너지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절대로 누군가를 나 미워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때 하나님을 비방할 때 열받지 말고 그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직장이나 주변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미움을 받고 있다든지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비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인가요? 만약 미워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믿는데 나를 미워하면 왜 미워하는 걸까? 그것도 한번 자세히 나눠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가운데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면 나는 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시작!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말들이라는 영상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나요? 나누어 봅시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걸 가진 사람들도 아, 다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는 것인데 주님 보실 때에 선한 일들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요. 시작.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대할 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진실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면 큰일 나니까 앞으로는 하나님 비방하지 마세요 라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지속 반복되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무례하게 행하면 안 됩니다. 믿는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하지 말고 정말 그들에게 예를 갖추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다가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고 여러분 인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미움받을 용기, 그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확신함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